아프리카 TV BJ 왁구대장 봉준이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며 스토커를 고소하겠다는 강력한 뜻을 밝혀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봉준은 자신의 아프리카 TV 생방송을 켜고 최근 일어난 스토킹 피해에 대해 이야기했죠. 봉준은 스토킹 때문에 경찰서를 다녀왔는데 조금 심각하다. 논현동에 사는 시청자 중에 매니저 뽑아달라고 맨날 오시는 분이 있다 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배달을 시키면 가로채 간다. 내가 배달시키면 나라고 사칭한 뒤에 중간에 가로채서 전달한다라며 나한테는 빨리 가져다주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 라는 핑계를 댔다고 전했죠. 봉준은 스토커에게 받은 문자 메시지 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문자 메시지를 보면 스토커는 봉준을 포함해 BJ 오메킴, 이경민, 왓치의 집 주소를 보냈습니다. 봉준은 나는 상관없는데 경민이랑 재걸이랑 맥키미 형 주소를 딸랑 이것만 보냈더라라며 그래서 일단 경찰서에 다녀왔다 라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제가 한 번도 고소해 본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은 좀 처리를 해야 될 것 같다라며 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죠. 끝으로 그는 일단 경민이랑 맥키미 형한테도 혹시 모르니 조심하라 라고 했다라며 CCTV는 달아놨고 선처는 전혀 없다, 선을 넘으셨다 라고 분노를 표했습니다.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진짜 소름 돋을 듯 스토킹 처벌법 시행됐는데 어쩌려고 저러냐, 잘 처리됐으면 좋겠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한편 BJ들의 스토킹 피해 호소는 BJ 봉준뿐만이 아니죠. 아프리카 TV BJ로 활동 중인 토마토, 릴카, 감스트 등이 오랜 시간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고 말한 바 있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도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